7이잖아, 그지? 야, 이거 성벽이야, 성벽. 성벽이고, 이거, 성벽이고, 마을이 이렇게 들어설 거야, 마을. 마을 높이고, 마을 높이. 이게 일단 30이잖아, 그지? 이게 3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0이고, 90, 120이고, 150, 180, 저 200이면. 뭐 잘못했나? 30. 30, 60, 90, 120, 130. 210까지 잡아야겠네. 내가 지금 있는, 땅 밟고 있는 데가 저기니까, 63이니까, 210까지 못 올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균등하게 해버리면, 이 외벽 성벽 그 다음은 상당히 높아요. 예,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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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높기 때문에 30까지 잡아버리면 너무 높지 않을까? 컨셉을 좀 다르게 잡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간척을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물을 빼고 모래를 채워서 물을 빼고 그 자리를 파서 마치 미나스티리스가 바다에 약간 잠겨 있는 거지. 해수면의 높이보다 1층이 낮은 거야. 30만큼 내려가면 돼. 그러면은 나머지 올릴 수 있어. 그럼 옆에서 이제 물이 마치 이제 좀 성벽을 압박하는 그림이 나오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 맞다. 셔터 안 내렸다. 셔터 내리고 올게요.
Thank you.
다 내려왔습니다. 야, 보통 작업이 아니네.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어? 눈으로 하면 안 돼. 눈블럭으로 하면 일단 너무 하얘서 그냥 눈산 같아서 안 돼. 그리고 아 그렇다고 사경으로 하기에는 재료가 모자라. 아무리 많이 캔다고 해도 지옥에 한계가 있거든. 저거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결론은 안산암이야. 재료는 안산암이 돼야 돼. 안산암으로. 안산암으로 하고 성벽을 재료 하나로만 하면 너무 멋이 없다고? 야, 저 디테일을 살리려면 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 따라봐. 일단 사이즈를 좀 재봐야겠군. 바닥재는 다른 걸로 해야지. 잠깐, 안산암 말고 딴 거 있지 않나? 안산암은 너무 칙칙하고. 안산암 섬로감. 아, 섬로감으로 하면 되겠다. 섬로감. 섬로감으로 해야 되고. 보통 집 크기가 이 정도란 말이죠. 딱 들어왔을 때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에서 열 칸 정도 잡아먹어. 열 칸 정도 잡아먹고 집에서 올려다 봤을 때 3배는 돼야 되니까, 10칸이니까. 일단 외벽 성벽은 30칸이면 30칸이면 돼. 30칸. 30이고. 그러면 성벽 내부 구조를 봤을 때 일단 이게 외벽 성벽이에요. 요게 30이고요. 그다음에 60 잡습니다. 60. 다시 그러니까 이게 30이죠. 이게 다시. 이게 다시 60이고 실질적으로는 1층과 2층의 차이는 30이겠죠. 30이었고 그 다음에 내벽 요거 요 길이는 15로 잡아요. 15. 왜 그러냐면 사실상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15로 해야 약간 가파른 느낌이 나. 마치 이제 절벽 위에 지어진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죠? 15 다시 30. 15. 15, 30 이렇게 하면 되겠고. 바닥만 여기만 여긴 60으로 하는 게 맞아. 여긴 가장 아랫부분이니까 60으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15. 15 15 여기를 잡나 많이 하는데 여기가 5만 잡아야 돼. 5. 5로 맞춰서 기본 그거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오래 잡으면 될 것 같아. 여기 조금 15. 15면 한 이 정도 되나? 60은 너무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거리가 여기가 이게 30이란 말이야. 30이고 여기까지 30이고 다시 여기까지 30 하면 약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둘이 차이가, 그죠?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좀 산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나야 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고. 이게 중간에 이거 삐져나온 이 부분은 만들기 쉬워. 요거는 뭐 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30 30
115? 115. 실질적으로 우리 크기는 이렇게 되겠네, 그럼. 봐봐요. 왜 이래? 층층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칠 때, 높이는 160이고, 60. 올라가는 것만 30. 30. 30. 30. 마지막 이거 그냥 통 쳐버려. 이거 40 잡자. 40. 60, 100. 160. 200. 220? 220 잡고. 220 잡고. 일단 높이는 220이야. 높이 220. 가로, 가로. 한 면이 115니까. 그죠? 230 잡고. 높이 220에 가로 200, 230. 그죠? 가로 230. 그리고 선벽 외벽 이게 두께가 있는데. 아, 다. 그니까 지금 이게 내부 이것만 따졌을 때, 이 내부 이 그 건물 있죠? 이 집 들어가는 이 공간만 따졌을 때 115라는 얘기고. 일단 외벽, 외벽 사이즈가 내가 봤을 때는 블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네 칸은 돼야 이게 이게 찌그러뜨리면서 약간 볼륨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뜨려야 이 둥그스름한 게 편이 되니까 하나로 하면은 중간에 비어서 안 돼.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가서 봐. 다섯 칸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벽 중축할 때. 다섯 칸? 10, 15, 20, 25. 여긴 좀 가벼워도 되는데, 25, 30. 30 잡아야 돼, 30. 145죠, 145. 145. 그러면 190. 290, 야, 누가 만든 거는 필요가 없어요. 예. 아까 만든 거 봤어, 그리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그거 근데 그 사이즈가 딱 보니까 크리에이티브로 월드헤드 쓴 것 같은데. 예. 확실하지 않은데 서바이벌로 한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아니, 왜 이러세요? 지우라니까. 어? 뭐야? 왜 자꾸 이렇게 되지? 높이 제한도 풀었어. 높이 제한도 풀었고, 서바이벌이 아니야. 그건. 서바이벌도 아니고. 왜 이러지? 딜리트를 눌렀는데 왜 안 지워지고 이렇게 되지? 미나스틸스 뒤편? 뭐, 그거는 뭐, 예, 그거는 뭐, 자유롭게 조경하면 되니까. 색 두 번째? 그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아, 됐다. 땡큐. 그럼 이제 다 정리한다. 브러쉬를 좀 펜으로 하자, 펜으로. 자, 외벽이고요. 벽이고 올라가고 내려왔죠? 두 번째 칸이 얕거든, 생각보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두 번째 높이까지 올라오는데 살짝만 낮아져. 살짝만. 절반만 내려가자.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안 돼. 너무 가라앉아서 저 건물이 보여야 돼. 건물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 건물 높이가 10칸 잡았을 때 최소한 절반 5칸은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5만 내려가야 돼. 5만. 그죠? 5만 내려가야 되고. 자, 일단 30. 아, 너무 높다. 30. 올라가고 살짝 내려오고. 이게 와서 봐. 이게 지금
이게 30이니까 60인가요? 예, 네, 60. 60이니까 절반에 절반만 해야 된단 말이야. 절반에 절반. 그러면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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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절반에 절반만 된다. 60이고 여기가 15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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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층, 2층, 3층, 4층, 5층이죠. 나머지 두 층은 이제 여기는 저기로 한다고 치고 먼저 올라가면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됐을 때 여기 최대 이 폭이 290이어야 되고 290 그 다음에 높이가 220이었나요? 220. 일단 이게 외벽 두께가 이게 5고 여기 5. 그러면 중심점 뭐 반원으로 딱 그렸을 때 얼마나 들어갈까? 일단 가로세로 계산으로 가자. 일단은 내가 저기 뭐지 원 넓이 구하는 거 몰라 까먹어서 뭐 파이 곱하기 뭐지 않냐? 네, 아무튼 290 잡고 100개 빼면 되지. 9000개 8900개인가? 300개씩 9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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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개라고? 일단 1층 완벽하게 9만개. 내가 7만개? 7만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만큼 잘라내고 원이니까 7만개 잡고 7만개 섬로 가면 7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7만개면은 64개가 한개 세트니까 만 세트 아 천 세트인가? 그쵸? 예. 천 세트 아 인벤토리 하나가 몇 칸이지? 12에 다섯 칸인가? 60칸이냐 인벤토리? 우리 인벤토리 하나가 몇 칸이냐? 맞네요? 46개 48개씩이니까 50개 잡고 200개 선 장비 횃불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30개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아 40개 봐고 여덟 칸 써야 되니까 그지? 40개 잡아야지. 일단 지금 들은 게 이게 뭐냐면 1층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1층만 하면 2층 아니다 거의 그 정도 들어가겠다. 맞아 왜냐면 아니야. 이게 지금 섬로가 겉에 외벽 이 지금 겉에만 쌓는데 그렇다는 거고 이 내부 이 얘가 올라가려면 그 안에 속 그 재료가 필요하잖아. 돌 같은 거 조약돌로 쌓는다고 쳐도 절반 필요하다고 치면 7만 개
외벽 쌓는데 7만 개지. 외벽 쌓는 게 7만 개고. 일단 땅 땅이 이제 이게 한 10칸이라고 따져야 되나? 10칸? 5배는 들어가 있지 위에가. 원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원을 왜 어떻게 표현을 왜 못해? 왜? 높 저기 길이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그냥 기가 막히지. 일주일 만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한 최소한 보름, 최소 보름에 30일 잡아야 되고 이 인원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